하게 많이 등갈비인데 돼지 한 마리 등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엄마가 등갈비 한다는데 먹을 사람? 손. 뭐 주면 감사히. 먹을 거예요. 말랐는데 코로나 마스크 끼고 있고요. 이 뭐 이 배지아가 가야지. 아예 저 해주면 바로 먹죠. 누구 저 반응 그따위 못한 말이지. 너 이제 한 조각만 먹으면 다 먹게 될 것이다. 밖에 나가서 구울까? 숯불 피울까? 환장하게 만들어줘야지. 숯불 냄새 팍팍 풍기면서. 다 죽었어 이제. 원래 이게 돼지 한 마리 안 돼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돼지 한 마리가? 한 마리 등떼리. 그다음 요거는? 그러면 돼지 두 마리 등떼리다 이게. 지금 돼지 두 마리 잡은 거야. 그렇지, 돼지 두 마리. 하나에 15,000원. 이 15,000원밖에 안 하나? 진짜 싸네. 이게 두 개인데? 이봐라. 등뼈가 두 쪽이라고. 그러니까 한 그럼 이만하잖아 돼지가. 그렇지, 돼지 그만하지. 이만하면 야 등이 이만하네. 다 크다 야. 전체적으로 이만하네. 국내산이죠 국내산. 우와, 우리 또 국내산만 취급하지는 않지만 어제는 국내산입니다. 좀 싼 걸 샀더니 불판이 없네. 불패 안놓고 양념하고 뭐 다 피가 있다. 예. 이런 그릇이 안 핀다 지금. 파이어. 예. 오 멋있습니다. 봐봐 저 불부터 대기 봐봐. 연기 봐봐. 뭔데? 우와. 오, 파이어. 오, 여기 밑에 불꽃, 오케이. 오, 예. 뻥! 아니, 놀래. 이게 이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도 없애야 되니까 한번 끓여요. 후추. 아, 뭐 향신료를 넣구나. 네, 넣고. 이 월계수잎이 냄새를 진짜 잘 잡아요. 끓여라. 냄새가 싹 없어져라. 양념하십니까? 예, 양념합니다. 간장, 반컵. 반컵. 굴소스 3큰술, 스테이크 소스 반컵, 토마토 케첩 3큰술, 맛술 반컵, 물엿 3큰술, 마늘은 3큰술. 여기에 과일잼을 넣으면 깊은 맛이 나요. 딸기잼 2큰술만 넣게. 원래 과일 같은 거 갈아놨잖아요. 딸기잼으로 대체하면 돼요. 김이 나는데? 네,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대충 삶는 거네. 그렇게 막, 왜냐면 다시 구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삶을 필요는 없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양념이 좀 들어가게 좀 잘라요, 여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양념도 배이면서. 허물 딱 내주네, 허물. 이제 허물, 이거 뭐야, 어쩌고. 너무 많이 잘랐는데. 조금만. 예. 조금만 잘라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잘랐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우면 됩니다, 이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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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올려서 구워서 양념을 해야 돼요. 우와, 맛있는 냄새 죽여. 우와. 이거 한번 해봐봐. 튀기자. 아이고. 이야. 맛있겠다. 자, 이제 양념 바릅니다. 양념. 양념 바릅니까? 네, 양념 바릅니다. 와, 냄새 진짜 좋다. 뭐지, 완전히 끝장났는데요. 이야, 와, 완전 난리 났어. 이 동네 사람들 다 오겠다. 진당한 매니저도 오겠다. 하나야, 이제 온나. 우와! 와. 기름 떨어지니까 불 붙는 거 봐. 와. 빨리 또 양념을 또 마늘 또 요쪽으로 넣어도 아주 맛있게. 와우. 냄새가 완전 끝장났겠다, 오빠야. 끝장났네. 저는 완전히 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오게 생겼다, 지금. 왜 이런 거 있잖아. 저녁에 배 진짜 고픈데 퇴근할 때 통닭집에서 통닭 냄새 나는 거. 그거 아나? 이거 딱 그거다. 어디 소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소스가 막 파는 냄새 있잖아요. 맞지? 홍대 길거리 나가면 클럽 한창 댕길 때 낙꽃이 파는 낙꽃집. 그래서 너희들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세대가 다르구나. 난 통닭 냄새 이야기했는데. 뭐 봐봐.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죽어버리겠지. 진짜 맛있나? 진짜 장난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아버님 이거는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라.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심지어 아직은 뜯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잡고 뼈 뜯어먹는 그 맛은 또 다르잖아요. 장갑 끼고 먹어야 된다. 한 번씩 찍어. 좀 싱거우면 이것도 찍어. 찍어 먹으세요? 찍어 먹어. 잡차. 와. 맛있다라고 끝낼 게 아니에요. 안 찍어도 맛있는데요? 진짜 오빠는 한번 먹을까?
짜증만 나. 진짜 맛있다. 맛이. 아 진짜 맛있는데? 와. 무슨 맛이야? 끝장났다 완전. 무슨 맛이라고 하니까 애매해. 그냥 맛있어요. 진짜 진짜 끝장났다. 어머 봐봐. 이렇게 찍어봐. 와. 와. 진짜. 야 닭발은 맛있지 않나? 네. 어 너무 맛있다. 다 먹어대. 진짜요? 내가 살 안 찌. 엄마 아빠는 뭐 먹어요? 우리 두 마리 샀잖아. 그래 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엄마 아들이 아버지 입에 하나 싹 넣어야지 뭐 집에만 들어가노. 아 원래 촬영하고 계실 때 건드는 거 아니에요. 효도해야지. 아 여러분들 이 등간에 보이시죠? 제가 손이 좀 더럽긴 한데 작살나. 이거 인터넷 파는 거예요? 아니 아 인터넷에서 사도 되는데 조피디 아빠한테 사왔지. 그럼 놀리는 거잖아. 우리만 이렇게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아니 아니 인터넷에서도 팔고 마트도 가면 된다. 식용마트. 와 죽인다. 등갈비 엄청 좋아. 진짜 봐.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야, 내 떨어질게 누가. 유연이 이렇게 먹고 살 안 찌는 게 신기하다. 유연 왜 살 안 찔까?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이거 뭐 맛 평가도 필요 없잖아. 악마. 진짜 맛있지. 아, 이제 한 양은 이유가 있네. 말도 안 하고 먹자 내가. 맛 표현을 해달라니까 말을 하지 않고 먹자. 진짜 맛있다. 이거는 무슨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식당에서 사 먹어갖고는 이 맛을 못 느끼겠다. 아 그거. 응. 짠. 와, 딜리셔스. 집에서 해 먹으려면 어디 가서 사야 돼? 이거? 응. 등갈비가 마트 가면 팔아. 마트 가면? 응. 집에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이 맛이 날까? 응. 난다고? 응. 바비큐 소스를 넣으면 불맛 나는 바비큐 소스 있거든. 그걸 좀 섞으면 이 맛 나요. 정말 맛있지. 할머니 이가 약해서 고기도 못 뜯는데 이 갈비를 뜯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맵지 않았어, 정말. 근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네. 영상 보고 꼭다. 소스 진짜 맛있다. 우짜나가 진짜 맛있게 잘 만들었다. 강아지 세 마리한테 고기가 하나 던지진 것 같아. 애들이 안 먹는다 그러더니 진짜 맛있게 많이 먹어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요. 엄마는 또 이런 게 낙이잖아. 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빠이. 내가 손이 지금 너무 더러워. 다음에 뭐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에 뭐 만들어 드릴까요? 언제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나중에 애들 좀 줘야 돼. 나 좀 더. 아쉬워하면서 갔는데 이거 있네. 나 이밖에 안 주나? 아니다. 아니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되지.